자, 이번 시간은 소방시설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이제 설치,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첫 번째 이제 건축 허가 등과 관련해서 동의가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의 이제 대지 안에 뭐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하고 난다. 그럼 이때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라든지 또는 나중에 이제 완공이 돼서 사용 승인 등을 하고자 한다. 원래 이제 건축법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허가, 사용 승인, 허가권자가 이제 허가하고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권자는 이와 같은 허가나 사용 승인 하기 전에 건축하는 이제 부지에 즉 시설 부지가 있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건축의 이제 허가나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사전에 미리 이제 동의를 받고 동의에 따라서 뭐 허가나 사용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동의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관련해서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제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건물의 이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일단 동의 사전 동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연면적 기준이 강화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강화된다. 자, 그래서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하고 수련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인 의료기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정신병원입니다. 그 정신병원과 관련해서 기준은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정신 의료기관, 정신병원인데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장애인과 관련해서 뭐 의료 제한 시설도 마찬가지로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다음 이제 건물 청수를 규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이제 산정된 청수가 6층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 각각 뭐 허가 또는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각각 동의를 받는 대상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동의 대상과 관련해서 뭐 건축물의 이제 용도에 따라서 규모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즉 동의 자체를 이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 시설 중에서 소화기구, 누전 경보기, 피난기구, 그리고 방열복, 방화복, 공기 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 등, 그리고 유도 표지에 이와 같은 게 하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뭐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는 각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동의받지 않은 대상 그건 이제 받으시고, 그다음 이제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와 관련해서 자, 허가권자로부터 이제 동의 요구가 있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원칙은 5일 이내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규모가 좀큰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검토사항이 좀 필요하니까 뭐 이때는 5일이 아니고 10일, 10일 이내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일단 원칙하고 예외 두 가지 이제 나눠지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동의 요구 받을 때뭐 첨부 서류 등이 미비하다. 그럼 이때는 보완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완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단
4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안을 요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동의해줬던 해당된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 등이, 건축 관련해서 허가 등이 이제 취소가 되게 되면, 허가권자는 허가 취소된 사실과 관련해서 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보는 허가 취소 등의 이제 사실이 있으면 7일 이내 취소 등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기간이 쭉 놓이기 때문에 기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신고 대상인 건축과 관련해서는 뭐 신고가 있게 되면 지체 없이 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각각 관련된 신고된 사항을 각각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의 유지하고 관리에 첫 번째가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주택과 관련해서 소방시설입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 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뭐, 다섯 가지 이제 설비를, 설치를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소방 대상물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단독주택하고 그다음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하고 다세대가 관련해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뭐 아파트하고 기숙사,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만 소방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하고 다세대주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니지만 소방시설 중에서 두 가지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 지금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관련해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다세주택 여기 이제 두 가지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중에서 두 가지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자, 이거 여기 두 가지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일단 단답형으로서도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하고 기숙사 두 가지만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나머지 이제 단독주택하고 연립 다세대주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 안 됩니다. 법적 성격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하고 뭐를 설치하냐,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두 가지는 각각 이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뭐, 다섯 가지 이제 설비, 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경보설비, 뭐, 이와 같은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관계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인은 뭐,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구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중에서 경보 설비하고 경보 설비하고 피난 구조 설비,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등에게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이 장애인 등에 이제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두 개 시설 종류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치 명령하고 소방 시설의 뭐 폐쇄 등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 시설 중에서 내진 설계 기준에 맞춰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진 설계는 지진에 견디는 게 내진입니다. 그래서 소방 시설 중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각각 설치해야 되는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는 소방 시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옥내 소화전 설계. 자, 그래서 건물 안에 설치가 되는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자, 그리고 물부문 등 소화 설비.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일단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일단 여러분들 이제 단답형 시험 준비해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종류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된다.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된 이제 소방 대상물, 즉, 건축물과 관련해서 그 건축물의 용도, 위치, 그 다음에 소방 대상물, 즉, 건물의 뭐 구조, 그 다음 수용 인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자, 이걸 소방시설의 이제 성능 위주 설계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입니다.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의 이제 규모,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특정 소방 대상물.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일단 여기 성능 위주 설계고, 이때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층수 50층 이상. 자, 그리고 이때 50층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50층 이상, 그리고 높이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 200m 이상인 아파트. 자, 그래서 일단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아파트 규모 층수 50층 이상이고, 그 다음 높이 200m 이상이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으로 보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때는 층수 50층 이상, 이거 산정할 때 지하층은 제외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등을 제외한, 자, 건물과 관련해서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균화하게 되면 높이가 120m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등을 제외한 건물과 관련해서는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입니다. 건축법상으로 고층 건축입니다. 근데 여기 30층 이상, 이때 30층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포함해서 층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아파트와 관련해서 초고층, 5층 이상, 자, 이거 청소 산재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제외한 그 밖의 건물에 있어서 30층 이상, 또 높이 120m 이상인데, 이때는 청소 산재할 때 지하층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파트 관련해서 뭐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하고 도시 철도 시설, 즉 철도 역사, 그리고 공항 시설과 관련해서는 연면적 3만 제곱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영화관입니다. 영화관과 관련해서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자 10개 이상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능 위주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최근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설치해야 되는 뭐 소방시설의 이제 정비 현황인데 소방시설 규정과 관련해서 소방청장은 3년에 1회 이상 관련된 규정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규정 정비 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3년에 한 번, 3년에 1회 이상 정비해야 된다. 그 다음, 소방용품과 관련해서, 소방용품 관련해서 내용연수, 사용할 수 있는 연수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정 연수기간, 10년. 자, 10년이 이제 연수기간이 경과가 되게 되면, 소방용품을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연수와 관련해서 10년. 자, 이거 적용되는 건 소방용품 중에서, 분말 형태. 분말 형태 소화약재. 소화약재는 내용연수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10년 경과하게 되면 해당되는 분말 형태 소화약재, 이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규정인데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는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그리고 방화구역과 관련해서 각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뭐 피난시설이나 방화구역과 관련해서는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그 밖에 이제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자, 그리고 법 규정 위반해서 변경하는 행위. 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행위제한 유형 네 가지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시소방시설 유지하고 관리가 나 있습니다. 주로 공사 현장에서 용접이라든지 또는 절단. 자, 이런 공사 관련된 행위와 관련해서 불꽃 등의 이제 튀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제 공사 현장에 있어서는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임시 소방시설, 즉 임시적 소방시설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일단 누가 하느냐? 시공자가 관련된 소방시설을 이제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는 여러분들이 개념 기준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소방시설 적용 특례와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이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특정 소방 대상은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입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이 공사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공사 완료된 이후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 완료된 이후 화재 안전과 관련된 기준, 그래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이 된 경우, 즉 변경됨에 따라 그 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면 변경된, 즉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원칙은 기존 건축물은, 즉 기존 특정 소방 대상물은 변경되기 전, 즉 강화되기 전 기준에 의해서 유지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는데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즉 일반적으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을 증축을 하는 경우 또는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다. 자, 그래서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할 당시에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 즉 강화되는 내용으로 해서 각각 변경이 됐다. 그럼 이때는 증축 또는 용도 변경에 따라 적용하는 화재 안전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 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변경할 당시에, 즉 강화되는 내용으로 해서 각각 화재 안전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변경 완화되는 게 아니고 강화되는 내용으로 해서 변경됐다. 그럼 이때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건 변경되기 전, 즉 강화되기 전 걸 적용하는데, 건축 행위 중에서 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이때는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할 당시, 즉 강화된 내용으로 해서 각각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변경되기 전 기준을 적용한다. 자,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즉 변경할 당시 기준 적용한다. 뭐하고 뭐일 때가 대상이냐? 증축하고 용도 변경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재 안전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 대상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소방 시설 설치 면적, 설치 면적. 자, 기능이라든지 용도, 이런 부분이 유사한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설치를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하고 성능이 유사한 것 같게 되어 있는데, 물분무 소화 설비. 자,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 자, 여기 관련된 건 기능하고 성능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때는 설치 등과 관련해서 면제할 수 있는 대상, 여기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네 가지 정도 이제 종류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기능하고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화재 위험도가 낮거나
또는 하재 안전 기준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뭐 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설치와 관련해서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방염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 방염은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뭐 화재 발생에 따라 연소가 되는 것. 이걸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연소 방지가 되는 것 같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염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보면서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의원이나 조사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그리고 종교집회장, 그 다음에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시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있는 장소고 또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피하기가 좀 곤란한 뭐 그와 같은 이제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상이 이제 실내 장식과 관련해서는 연소를 방지하는 즉 방염 처리를 한 그와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염 처리를 해야 되는 방염 대상 물품. 자, 그래서 방염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물품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유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펫하고 그 다음 두께가 2mm 이내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자, 그래서 뭐 실내 장식에 사용되는 벽지류와 관련해서 두께가 2mm 미만 벽지류는 각각 방염에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보면 벽지류 중에서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외되는 것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종이 벽지는 두께 2mm 미만이라 하더라도 방염 등에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제외되는 것 이거 의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주로 시험 문제 출제되면 여기 벽지로와 관련해서 주로 출제되니까 벽지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뭐 설치하고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염 처리까지 해서 여러분들 가까이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